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우리 여태까지 내가 동영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항상 이렇게 피아노로 쳐라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한글을 읽을 줄 아는데 쓸 줄을 모르면 좀 웃기잖아. 근데 이게 스케일 그리는 법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움을 느끼는 애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컨텐츠는 이걸 한번 우리가 코드 톤, 스케일 이런 거를 그리는 거야. 그첫 번째로 오늘은 우리가 C키 C키를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렇게 5선지지. 근데 이거 생각보다 못 그리는 애들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시작하는 거 이거 웃긴데. 자,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도는 여기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에서 그 다음 도까지가 이제 스케일이라고, 한 이거를 한 옥타브라고 불러. 옥, 타, 브, V 발음 알지? 옥타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1 옥타브라고 불러. 그리고 이거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건 이탈릭. 영어로는 C, D, E, F, G, A, B, A, B, 다시 C. 그래서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나올 때까지 너희들이 쳐야 돼. 오케이? 이건 당연한 거지. 그걸 내가 여태까지 계속 주장해왔던 거고, 우린 여기서 도, 레, 첫 번째 줄 밑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걸린 거, 미, 그 다음에, 파, 솔, 라, 시, 도. 그래서 이거를 도레, 미, 도레, 미, 파, 솔, 라, 시, 도. 그리고 재즈 피아니스트는 여기다가 숫자를 붙이지. 1, 2, 3, 4, 5, 6, 7, 8. 텐션은 9. 10, 11, 12, 13 중에 13, 11, 9인데, 이건 뭐 지금 니들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요거야. 오늘은 C키야. 이건 되게 쉬워. 우리가 아는 기본이지. 근데 이게 이제 F키로 가거나 B플랫키로 가면, 이제 샵이나 플랫이 하나씩 붙으면 너희들이 헷갈릴 거야. 그래서 내일부터 이거를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틈나는 대로 해서 너희들에게, 뭐라 그래야 되지? 한 번씩 그리는 거를 보여줄 거야. 그래서 오늘의 정리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요거야. 아, 이거 쉽다. 알겠지? 안녕.